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약간 살펴봤는데요. 예, 야밤에 강의를 찍느라 약간 감수성이 젖어서, 예, 꽁시렁꽁시렁 되면서 찍었는데, 앞으로는 그 요점만 간단히 찍는 그런 강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일은, 이제 그, CRU들 했으니까, 그, 장난감, 이제, 게시글, 목록, 클래스를 해가지고, 한 글을 500개 정도 넣어본 다음에, 페이지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페이징 처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글의 총 개수를 구하는 거, 그리고 지금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전부 다 한번 밀어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챕터 5를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페이징 만들어 주고요. 클래스로 이제 보드 아티클 일단 이거 두개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이걸 바꿔줘야겠죠? 여기는 챕터 5점 페이징에서 보드 아티클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 패키지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활 코딩의 운영자 이고잉님께서 좋은 사이트를 알려주셨어요. 가지고 여기가 DB 데이터를 이제 막 넣을 수 있는 사이트, 그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준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그 보드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한 4개 정도, 그 필드를 4개 정도 해가지고 요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네레이트 데이터 해주시면은 이런 데이터가 그 더미 데이터가 생기거든요. CSV 파일인데 이거를 이제 그 리소스에다가 이제 dbsample.csv라는 파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도를 위해서 그냥 다 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파일을 읽었다고 치고 파일을 읽는 걸 만들어줘야겠죠. 파일리더 CSCVS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홀 스태틱 리스트 해가지고 보드 아티클 아티클에 쓰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드리면은 이렇게 복붙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버네이트를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조금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리스트를 형식 주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복붙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바로 테스트 이제 폴더에서 테스트 패키지 만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좀 페이지 만들어 주시고 테스트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파일을 제대로 읽거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보드 아티클을 읽겠죠. 그리고 리스트는 예, 파일 리더.cvs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한번 그냥 이렇게 찍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는 위로 날려주시고 보드 아티클 이렇게 한번 파일 제대로 읽거나 한번 보시면은 파일 제대로 읽어오죠. 500개 좀 많긴 한데 이제 여기서 저번에 만든 00 DAO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DB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컴만 좀 해가지고 보드 아티클 넣어주시고요. DAO 보드 예. 자, 이제 여기다가 다운보드.insert에서 보드 아티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준과 동시에 바로 페이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징은 어떻게 하냐 해봐가지고, 뭐, 제가 사실은 그 PHP로 처음 이제 웹 개발 입문했는데, 그때 사실 PHP, 그러니까 PHP도 물론 좋은 언어예요. 예, 저도 지금도 다시 더 깊게 배우고 싶지만, 하이버네이트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글링을 그냥 했다고 치고서, 예, 저희 집이 약간 인터넷이 느립니다. 예, 여기가 느린 건가요, 사이트가? 예,
보시면은 소스 코드가 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핵심 코드는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기존에 있던 소스에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자 하면은 이걸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보여드리자면은 다오 커먼에다가 만드는 걸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지금 친절하게 된 이제 한글로 친절하게 된 게 있는데 팩토리에서 받아오는 걸로 해가지고 네. 세션 그래가지고 그 이거를 그 이해 못하는 제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옆에 제 친구 그 학원 동기가 이해 못하길래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웹 개발에 입문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설명하자면은 이제 글이 지금 500 지금 40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청 페이지가 만약에 1페이지면은 1 빼기 1이 0이죠. 0 곱하기 그러니까 페이지당 글의 개수가 한 게시판에서 보이는 페이지당 글의 개수가 한 10개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0개가 되겠죠.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서 맥스 리절트 10개를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가지고 한 9번까지 지금 맨 처음에 목록이 되는 겁니다. 가지고 만약에 2페이지로 갔다. 가지고 2 빼기 1은 1이죠. 1 곱하기 10 하니까 그 다음에 10개부터 시작을 해서 또 10개를 하면은 한 1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이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가지고 이거는 지금 숫자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예. int 해주신 다음에 number page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글을 바꿔주고요. 예. 다 영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시는 그 셀렉트 그냥 리스트랑 되게 흡사한 구조예요. 예. 그리고 요 두 줄만 추가된 상황입니다. 예. 가지고 이제 여기서 540몇 개 되는 글을 넣었으니까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드 아티클에서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그냥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리스트 1은 다오봇 해가지고 점 get 페이징 리스트 이런 식으로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는 두 번째 네. 한번 첫 번째 페이지 포이치 해주시고 아티클 해주셔서 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페이지들 그 목록이 딱 뜨겠죠? 그대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목록이 뜨겠죠? 예. 파일 CVS 이거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테스트를 돌려볼까요? 543개 지금 인서트 되고 있고요. 예, 떴습니다. 아주 첫 번째 페이지 1개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 1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페이징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페이징이 됐으니까 전부 다 지우는 것과 그 글자 수를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페이지의 브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예 페이지의 브록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은 만약에 자기가 원하시는 기능이 있으시면은 사실 이렇게 구글링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가지고 근데 이게 뭐 약간 맞는 퀄인지 아니면 그리고 약간 이제 적용하는데 뭔가 에러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에러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운트부터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잠시만요. 카운트. 네, 카운트를 제가 이제 그냥 좀 정리를 한 걸 복사 붙여 넣기 해드리자면은 가지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 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요 한 줄을 갖다가 쓰시면은 그 카운트가 되고요. 딜리트 오라는 것도 요거를 구글링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한 줄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트랜잭션 안에서 일단 지금은 이제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예. delete from 이제 이거 HQL을 이용해가지고 맞죠. HQL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만들어주면 된다.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예. 일단 제대로 동작하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powerboard.insert 해가지고 new board article 해주면은 이게 지금 챕터 5겠죠? 예. 유저 아이디 아랑사 헬로 데이트. 예. 해주면은 이제 테스트로 지금 일단 한 개가 기대가 되는 거죠. 다오보드.count. 네. 다음에 다오보드.delete all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계가 기대가 되는 거겠죠. 연계가 기대됩니다. 예, 어쨌든 예, 이렇게 되면은 delete와 count에 대한 이제 검증이 간단하게는 되는 거죠. 네, 테스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록불이 떴죠? 그리고, 예, 테스트가 잘 들어가고, 콘솔에서도 delete from board article 뜨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count가, insert into, 예, select count가 지금 잘 동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페이지와 그 다음에 딜리트 올 카운트 하는 거를 간단히 한번 배워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